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김휘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에 대한 이해와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를 활용한 유니티 내 UI 작업 자동화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지식의 경우에는 유니티 UGUI,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 그리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등을 비롯한 유니티에 대한 기본 지식들 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이해가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는 피그마 도큐먼츠, 컴포넌츠, 에셋, 프로토타입스를 유니티의 UGUI, 유니티 GUI의 형태로 유니티 프로젝트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임포트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 피그마에 관한 용어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도큐먼츠의 경우에는 피그마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파일, 프로젝트 전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포넌츠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로 각 화면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프리셋화 시켜둔 것을 의미하며, 에셋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사용되는 총체적인 이미지, 아이콘, 폰트 등의 리소스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스의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한 모형을 만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피그마 내에서 시험해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피그마 내에서 이를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이 back to files로 들어갔을 때이 files 내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전부 각각 도큐먼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한 도큐먼트 내부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요소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 도큐먼트 내부에서 access에서 이 local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제 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asset인 컴포넌트 라고 봐주시면 되며,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토타입을 눌렀을 때 확인 가능한 연결된 플로우들, 피그마 내부에서 구현된 연결된 플로우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각각 해당하는 버튼들이나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에셋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큐먼츠, 컴포넌츠,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진을 함께 정리하였으므로 해당 슬라이드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라는 플러그인 패키지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이 내용들의 경우 크게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나열한 내용이므로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간편하게만 슥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 피그마 요소를 네이티브 유니티 오브젝트로 재생성할 수 있으며, 피그마 프로토타입의 흐름을 유니티 프로토타입스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그마 섹션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피그마의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특정 영역이나 구역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러 페이지 혹은 다양한 엘리먼트들이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를 섹션에 기반해서 나눠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항목을 바탕으로 확인하셨을 때이 섹션을 다른 여러 프레임들을 합쳐서 이 하나의 섹션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여러 프레임을 합쳐서 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내에서의 프로토타입 기능에서는 이 섹션 간의 흐름을 이동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 이때 피그마는 섹션 간 이동 후 다시 되돌아올 때 기존 섹션에서의 마지막 프레임을 기억하여 해당 프레임으로 되돌아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를 이용하여 피그마 프로토타입을 유니티 GUI로 옮기게 되었을 때 해당 기능 또한
함께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핵심 피그마 쉐입, 타원, 직사각형 별과 같이 피그마 내부에서만 구현이 가능, 피그마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도형들의 경우 피그마 쉐입라는 별다른 사진 인출 없이 피그마 이미지로서의 구현이 유니티 내부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그마 컴포넌트를 프리팹으로 재생성하고 그에 따라 링크를 지원하며 반응형 레이아웃 및 유니티 세이프 아리아와 자동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텍스트 메시 프로 에셋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니티 모노 비헤비어 및 피그마 오브젝트의 자동 바인딩을 해주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피그마의 UI를 유니티로 옮기는 과정을 자동화 하는 데 사용되며 UI를 직접적으로 일일이 익스포트하여 유니티로 옮기는 것이 아닌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바로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하여서 처음 어떻게 셋업하는지에 관한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직접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과정의 경우 다음 다섯 가지로 쉽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 매니저 윈도우에 들어가서 Add Package from Git URL을 누르신 후, 이 URL을 입력하시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Edit, 프로젝트 세팅을 들어가서 이제 해당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 세팅 내부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 새로운 세팅을 만듭니다. 피그마 도큐먼트 URL을 입력한 후 세팅 어카운트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통해 현재 자신의 계정에 해당하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해당 세팅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과정부터 천천히 실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 유니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처음 2D 프로젝트로 생성한 아예 초창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분들께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도 이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 Add Package from Git UR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방금 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던 동일한 URL을 해당 URL 부분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해당 Git URL을 바탕으로 해당 Git URL 내부에 들어있는 패키지를 임포트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가 임포트되고 난후 이제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가 프로젝트 내부에 임포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를 직접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팅 과정의 경우 Edit 프로젝트 세팅에 처음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윈도우 내부에서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를 클릭하시면 아직 세팅에 대한 에셋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reate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Scriptable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고 이 Scriptable 오브젝트 내에 각각에 해당하는 Unity Figma 브릿지 내부의 세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맨 처음 Document URL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 Document URL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 내부의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를 통해서 임포트 받고 싶은 피그마 도큐먼트의 URL을
이며 이 URL은 이 도큐먼트를 들어가셨을 때이 URL 위치에 뜨는 URL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를 복사하신 후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하신 경우에는 Valid Figma Document URL이라고 뜨게 되며 이게 뜨게 되면 이제 잘 먹히는 Figma Document U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임포트해 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계정이 가지고 있는 Personal Access Token을 이 프로젝트에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Back to Files로 해서 돌아온 후 이제 이 왼쪽 윗부분에 자신의 계정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계정 부분에서도 Setting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아래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액세스 토큰을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 이미 생성되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그마에 처음 접속하시거나 지금 처음 해당 과정을 거치시는 경우에는 Generate New Access Token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Access Token을 이제 Permission을 White 등으로 설정하신 후 이제 토큰 네임을 입력해 주셔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생성한 Access Token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후 이제 Personal Access Token을 해당 Git URL로 연결을 시킬 텐데 이제 URL에 대한 연결의 경우에는 피그마 브릿지 메뉴칸에 들어가셔서 Set Personal Access Token을 클릭하신 후 이제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복사한 Personal Access Token을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New Access Token Set 뭐로 뭐 블라블라라고 뜨게 되는데 이제 이것까지 이 콘솔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Personal Access Token이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그 위쪽에 뜨게 된 오류들의 경우에는 Document URL이 입력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였기 때문에 이제 이후 Document URL을 입력한 이후부터는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까지 하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를 맨 처음 초기 설정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해당 각각 이맨 처음 세팅에 대한 부분을 크리에이트 하고 나면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에서 다음과 같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구성된 세팅의 셋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의 셋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import setting 등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각 항목, document URL, build prototype flow 등등부터 only import selected pages까지에 해당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후 싱크 버튼을 누름으로써 해당 피그마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유니티로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큐먼트 URL의 경우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피그마 파일 프로젝트 URL을 의미합니다. 빌드 프로토타입 플로우의 경우에는 피그마에서 프로토타입에 관한 기능 이 포함된 상태로 가져올지 혹은 가져오지 않을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 현재 피그마 내부에 프로토타입이 적용된 프로젝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제 피그마 내부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기능의 경우에는 각 프레임이나 각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각 프레임이 바뀔 때 이제 유니티 내부에서는 프로토타입 플로우 컨트롤러라는 패키지 내 스크립트에 의해 UI 전체가 함께 관리되는데 만약 씬의 변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넣고자 하는 경우 이 기능을 꺼주는 것이 이 빌드 프로토타입 플로우를
꺼줌으로써 이제 유니티 내부에 해당 프로토타입에 대한 플로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런타임 SSCN 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피그마 프로젝트를 임포트 받아줄 때 피그마의 파일을 받아오며 생성할 SS를 포함할 CNFS를 의미합니다. Enable Auto Layout의 경우에는 유니티 내에 존재하는 스크린 스케일러의 세팅인 Horizontal Vertical Layout을 자동적으로 할지에 관한 세팅입니다. 이 세팅의 경우에는 현재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배포자 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그래픽 스케일러와 같은 이제 레이아웃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나 개발자가 직접 조정하는 게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팅의 경우에는 크거나 끄시든 키시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바인딩 네임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대한 모노 비헤비어의 바인딩을 위한 C# 네임스페이스 필터인데, 이제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작성한 네임스페이스의 모노 비헤비어에만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 바인딩에 관한 설명을 좀더 들으시고 나서 한번더 살펴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6번의 경우에는 서버 렌더 이미지 스케일러인데,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이미지로 유니티에서 임포트되어야 하는 에셋들이 피그마상에 존재하는데,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피그마 내부에서 바로 유니티로 임포트해 올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서버상에서 해당 이미지나 아니면 벡터와 같은 이미지들을 렌더링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이제 피그마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벡터 쉐이프거나 아니면 벡터 쉐이프만을 자식으로 가진 프레임이거나 이름에 렌더링 자체가 포함된 오브젝트일 경우에 이제 해당 서버 렌더 이미지 스케일로 판정이 되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니티 내부에서 직접 피그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연산을 처리하게 될 경우에 약간의 좀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 해당 서버 렌더 이미지를 무엇으로 할지를 조절하실 수 있고, 또한 이 세팅을 통해서 해당 서버상에서 렌더되는 이미지들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nable Google Fonts Downloads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유니티 프로젝트 상에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글 폰츠에서 자동으로 폰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를 텍스트 메시 프로로 바꿔주는 기능을 활성화할지 말지에 대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글 폰츠에서도 해당 피그마 파일 내부에서 사용된 폰트를 찾을 수 없다 하면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크린 네임 C# 파일의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화면이 포함된 C#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세팅입니다. Generate Node Mark for Export의 경우에는 이 세팅이 만약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피그마에서 Export 기능으로 체크된 파일에 대해서 임포트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팅의 경우에는 약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export로서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세팅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임포트하여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로고 등의 경우에는 현재 export에 대한 세팅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바타 이미지의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export를 지금 켜둔 상태인데, 이 export를 켜둔 것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export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팅이
존재하는 이유의 경우에는 이 익스폴트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현재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에서 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만약에 이게 익스폴트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을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 줄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Only imported selected pages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된 페이지만 임포트할지 말지에 대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와 같이 피그마 내부에서 페이지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페이지스의 경우에는 엑셀시트에 존재하는 페이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조작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여러 장의 페이지 중에 몇 장의 페이지만 골라서 임포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세팅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 세팅을 직접 하고 이후 싱크 버튼을 눌러 피그마에서 유니티로 해당 도큐먼트를 임포트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임포트로 잡았던 이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에 해당하는 샘플 도큐먼트가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활성화한 상태로 받아올 것이며 이제 이 런타임 에세싱 패스의 경우에는 저는 이 피그마 도큐먼트가 임포트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샘플 씬에 같이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샘플 씬에 해당하는 경우를 카피 패스를 통해서 복사해서 이 세팅 부분에다가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nable auto layout의 경우에는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안한 상태로 진행을 하겠고 바인딩 네임스페이스 등의 경우에도 이건 제한시켜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는 따로 여기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활성화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 파일의 경우에도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한 이제 예시로서 Only Import Selected Pages를 클릭하여 보자고 하면은 현재 방금 전에 뜬 윈도우의 경우에는 제가 2D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텍스트 메시 프로가 임포트 되어 있는 상황, 텍스트 메시 프로 패키지가 현재 유니티에 임포트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 메시 프로 내부에서도 이제 에세션 리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포트 받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이걸 임포트하고 다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큐먼트가 애초에 페이지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체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페이지만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현재 세팅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싱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피그마 도큐먼트를 유니티로 임포트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싱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유니티 브릿지에 해당하는 피그마 파일들이 유니티로 임포트 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 임포트된 것의 경우에는 이제 피그마 내부에 있는 프로토타입까지 완전히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실행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쉐이프, 폰트, 프로토타입 등에 대한 게 현재 프로토타입까지 잘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까지 하면 이제 싱크, 유니티로 임포트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쭉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를 하고 나면 이제 유니티의 프로젝트 윈도우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 피그마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피그마 폴더 내부에 이제 각각 컴포넌츠 뭐 등등 서버 렌더드 이미지스까지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폴더 중에서는 컴포넌츠와 스크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피그마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싱크를 통해 피그마 프로젝트를 임포트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변경 사항이 존재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동기화, 싱크 하거나 유니티로 임포트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그마는 싱크, 동기화를 진행할 때 기존 컴포넌트와 스크린 등을 모두 다른 프리팹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프리팹에 추가한 옵스크립트 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해당 유니티 피그마 브릿지,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 플러그인은 동기화 시점에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기능, 바인딩 비헤비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인딩 비헤비어 기능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비헤비어는 보통 해당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 피그마 오브젝트의 이름과 일치하는 모노 비헤비어, 유니티 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할 경우에 이제 해당 모노 비헤비어가 해당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또한 첨부된 모노 비헤비어의 직렬화 가능한 필드,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퍼블릭이면서 시리얼라이즈 필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필드가 있는 경우 이제 임폴터는 깊이가 2, 자식의 자식 이내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을 찾아 해당 필드에 할당합니다. 또한 스크린 등에 추가되는 모노 비헤비어 내에 바인딩 피그마 버튼 프레스 플레이 버튼과 같은 어트리뷰트가 포함된 메소드가 존재할 경우 필드의 onClick의 리스너로서 해당 메소드가 런타임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그마 오브젝트의 이름에 버튼이 포함되거나 활성화 프로토타입 링크가 있는 경우 버튼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또한 피그마 오브젝트의 이름이 CIFARIA인 경우 CIFARIA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부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디폴트 버튼 등을 확인하셨을 때 이제 버튼 컴포넌트가 유니티 내부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 내부에서 모노 비헤비어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그마 오브젝트 이름과 일치하는 모노 비헤비어가 존재할 경우 이제 해당 모노 비헤비어가 첨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따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따로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C#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만들 건데 이 C# 스크립트의 경우 여기서 보여드렸던 스크린 내부에 해당하는 스피치 버블이라는 게임 오브젝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치 버블이라는 오브젝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노비에비어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생성하였고 현재 스피치 버블 내부에는 해당 모노 비헤비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싱크 도큐먼트를 진행해서 피그마 파일을 제임폴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셨던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프리팹들이 전부 삭제되고 새롭게 프리팹들이 추가되고 SSE 임폴트 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피치 버블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워너 비헤비어 스크립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스피치 버블이란 스크립트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렸을 경우에 이제 해당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기능들, 그리고 유니티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피그마 유니티 브릿지를 임포트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꾸마쳤습니다. 해당 설명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